이 자리는 올 봄에 삼리국화 5종을 심어두고 키웠던 자리인데요. 가을에, 늦여름에서 가을 되는 즈음에서 노랗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아직까지 이렇게 초록의 잎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이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서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지금 다 파내고 있습니다. 모종으로 샀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 요거 한 가닥씩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땅을 보면 하나에서 엄청 많이 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삽질로, 삽으로 케어낸 것을 보면은 여기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에 심어 두었던 뿌리가 이렇게 엄청 여러 개로 지금 많이 자라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해요. 바로 어디냐면 그 저쪽 자리에서 조금 더더 멀리 있는 이것도 살짝 그늘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옮겨 두려고 해요. 사실 이쪽 땅을 마당을 조금 더 넓힌다고 해서 좀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 중에서 몇 가지는 옮기고, 가을 채소 지나간 자리는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삼립국화는 해마다 이제 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 옮김을 하고 있습니다. 삽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숨이 차고 힘드네요. 그래도 내년에 새싹을 수확해서 먹기 위해서 얼른 더 추워지기 전에 옮겨서 심어둬야겠습니다. 삼리국화의 뿌리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궁금해서 흙을 한번 털어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원줄기는 올 봄에 심어서 꽃이 피었던 줄기이고요. 그리고 이 뿌리를 보면은 이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뿌리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 이 원줄기, 둘, 셋, 넷, 그 뒤로도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는 다른 줄기들 이렇게 몇 개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서도 꺾어 긁어내다가 끊어진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자라나 봐요. 그리고 요 친구를 보면 이렇게 새 순이 새 뿌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새로 새순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뻗어가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며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밭에 이 많은 양을 과연 다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촘촘하게라도 옮겨 심어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일단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삼립국화가 번식을 해서 자라나서 있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요 삼립국화랑 이게 바디나물들의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땅에서 이 친구들을 모두 심어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일단은 땅에
흙이라도 닿으라고 심어만 두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그나마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나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는 명월초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어차피 명월초는 날이 추워지면 다 시들 거라서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바로 요 삼잎국화들을 옮겨 심고 그 옆에는 작은 범위로 바디나물도 심어 두었습니다.